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한 10일 정도 남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게 뭐죠?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죠? 등을 밝힙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항상 등을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을 밝히는 의미, 또뭐 역사적인 그런 것도 한번, 또 부처님이실 때왜 등을 밝히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등,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아니라도 이렇게 등을 밝히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인정받아서 우리가 연등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요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아서 매년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하잖아요, 그죠? 올해도 29일 날 합니다. 토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축제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연등회 행사예요. 외국 사람들이 걔가 가장 많이 참석을 한답니다. 작년에 이제 통계로 봤을 때 연등 축제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연등 축제 하나만 패키지로 해서 보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한 5천여 명 된다고 해요. 그 정도면 꽤 많죠. 앞으로 이제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해서 연등 축제를 하나의 세계적인 축제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을 밝힌다는 말이죠. 등을 밝힌다. 등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두운 공간을 밝게 한다. 어두움도 필요해요. 보니까 그죠?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두울 때 쉬야죠. 잠자고. 또 어두울 때 우리가 쉬는 시간이에요. 어두울 때 잠을 자고. 또 이렇게 낮이 밝고 하니까 무엇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잠밖에 없어요. 그죠? 어두울 때는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이 밝고 이렇게 등을 밝혀서 여러 가지도 밝고 낮에는 이렇게 태양에 이 불빛으로서 어떠한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무명과 번뇌에서 지혜로움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현재 무명의 삶에 또 번뇌 망상의 삶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바로 부처님께서 뭘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명의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등을 밝히는 것이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어요. 지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바다를 건너게 할수 있는 굳건한 선박이요.
또한 부명을 밝히는 밝은 등불이다. 유교경에.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보리심은 그릇된 소견을 소각하는 불이요. 세간을 두루 비추는 밝은 해이고 원만한 보름달이며 각가지 법의 광명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보리심이 등불이다. 그죠? 화엄경에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다. 그대들은 어둠 속에서 덮여 있거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이 법구경 중에 있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그 열반을 드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저마다의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라. 열반경.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등불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많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로 삼아서 자기의 안에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다 자신의 그 등불이 있어요. 등불. 그 등불을 밝히라. 번뇌 무명을 걷어내고 지혜의 등불을 밝혀라. 여러분들 안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혜의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1004년에 전동록이라는 선어록이 만들어요. 선어록. 전동록이라는 선어록. 이 전동록이 뭐예요? 전할 전자에다가 등등자야. 뭐예요? 그러면 등불을 전하는 거야. 등불 뭐예요? 부전시대 때부터 역대 조사부터 시작해서 1700여의 선지식들의 등불로서 전하고 전하고 전하는 그 법의 지혜 그런 의미로 예, 법을 전한다. 등그 등으로서 이렇게 진리를 전한다. 법을 전한다. 이거 다 같은 예, 의미로서 이렇게 등을 전한다. 그래서 전등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고 그래서 등자를 써서 부처님의 법, 진리, 부처님의 지혜를 전한다. 이렇게 해서 전등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등록이 1700공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700공안. 거기 전등록에서 나오는 1700공안을 가지고 우리가 화두에 1700공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절에서 요즘은 등 단다 이렇게 하죠. 그 말 하면 안 돼요. 등 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등을 공양 올린다. 등 공양 올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육법 공양 하죠. 육법 공양 중에서 등 공양이 있어요. 등 공양. 그래서 그걸 육법 공양에서 등 공양 이 뜻이 우리가 부처님께 등 공양 올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등 공양 올리는 최초의 등 공양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빈자 1등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빈자 1등은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 이렇게 등을 올리는 것이 바로 유래가 그 빈자 1등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가다국. 여러분들 마가다국 하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있었던 곳 중에 한 곳인데, 그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아주 부처님의 독실한 신자였어요. 또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불심이 아주 돈독해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부처님의 신자로서 이렇게 했었는데, 전생에 아니면 그 이전에 그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 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한테 왕권을 뺏게 됩니다. 아들한테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사세 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왕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왕 되고 난 뒤에 자기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참회하고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 귀의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쭉 가시는 길에 그 왕이 직접 나와서 등불을 밝힙니다. 왕이 등불을 밝히니까, 가시는 길에 이 등불을 밝히니까 왕이 나가면 또 누가 나가겠어요? 신하들도 나가야 되지. 모든 국민들이 다 부처님을 이 다른 나라에 이 법을 전하러 가시니까 등을 다 밝히려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등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난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몹시 가난한 분이에요. 이렇게 얻어먹고 사시는 분인데, 이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조금의,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탈 정도의 기름을 사서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립니다. 이제 다른 어떤 공양을 올리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기름이 다 되면 이제 꺼지잖아요. 그런데 난다는 이제 한 2시간 정도 킬 정도의 이렇게 기름으로써 이렇게 태웠는데, 아침이 돼서 다른 등은 다 기름이 다 떨어져서 꺼졌는데, 난다의 등만 아무리 해도 안 꺼지는 거야. 일부러 꺼도 안 꺼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가난한 여인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밝게 타고 있는 것은 여인의 지극한 정성 때문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등을 켜고 불을 밝혔기 때문에 여인의 등불은 앞으로도 수요일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 앞에 와서 이제 예배를 하자, 부처님께서 이제 난타여, 그대는 지금 현생에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으나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연등 공양을 했기에 그 때문에 그대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기를 했어요. 수기를 내렸다. 우리도 어제도 사실 우리 어린이에게 수계법회 하면서 수기를 하죠. 어린이에게, 여러분들도 이제 그게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가, 그래도 뭐 한 90명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애기한테, 태중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기를 내려주는 의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어린이가 여러분의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서 건강하고 또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평생을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후기를 내려준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혹시 이제 매달 해요. 매달 하면 혹시 있으면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수기를 하는 거예요. 수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기를 내서 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뭐 실지든 거짓이 아니든 예, 그만큼 지극정성에 따르는 정성은 누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다. 옛날에 티벳 속담이 있어요. 티벳 속담. 티벳 속담이 뭐가 있냐면은 불심이 강한 어떤 뭐 어머님이 아들이 이제 인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해요. 인도로 왔다 갔다 하는 장사를 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아들한테 부탁을 해. 인도에 부처님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서 부처님하고 관련된 어떤 것이도 하나 좀 구해오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뭐 이리저리 장사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 다 와서야 그때 생각하는 거야. 그러기를 여러 번 했어. 근데 이제 매번 어머님은 이제 갈등마다 붙하고 갈등마다 붙하고 한 번은 이제 일을 다 보고 이제 인도 국경을 넘으려고 딱 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처음으로 인도의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어디 구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죽어서 썩어 있는 개의 이빨을 싹 빼가지고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어머님께 부처님의 살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어머님께. 그러니까 어머님이 부처님의 살이라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의 사리를 다 유리병에 담아서 매일같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처럼. 근데 거기서 방광을 하더라는 거야. 티베트의 국왕이 저 불빛이 무엇이냐라고 할 정도로 방광을 하더라는 거야. 그 개 이빨에서. 근데 그만큼 지극정성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큰 절을 하나 세웠어. 내가 그저 무슨 일인데 잃어버렸는데 그 자리에다가 국왕이 큰 절을 하나 세웠어요. 그 방광한 자리에다가. 그만큼 깊은 신심이나 지극정성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공덕이 있다. 그만큼 지극정성.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께 등 공양 올리는 거 혹시 그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올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저희들이 등 공양 올리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삼칠일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많이 동참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등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공양 올리면 알아서 그냥 켜서 주고 알아서 기도하겠지라고 하면은 아무 공덕이 없어요. 등을 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정성으로 기도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절에 어려서 들어와서 그런가 오히려 그런 신심은 어려서보다 못해. 옛날보다 못해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이 등 킬 때 사람이 많았어요. 오히려 법이 오실 때는 사람이 적었고 등을 킬 때 사람이 많았습니다. 등 킬 때 그때 다 보면은 자기
자기가 등 킨 자리에서 거기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밤새 12시까지. 어려서는 그랬는데 점점 이제 등 키는 것이 사람이 줄어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고 등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가 직접 이렇게 등을 밝혀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공덕을 드리고 신심으로서 이렇게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하고 오는 것에 큰 공덕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돈 턱 주고 알아서 달겠지 하고 하는 그런 등 공양은 사실은 뭐 그래도 공덕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큼 공덕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깊은 신심으로서 이렇게 지극정성을 기도하는 그러한 그러한 등 공양 올리는 것 이것이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새로운 각오로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등 공양 올리는 거 언제든지 다 하고 하겠지만은 매년 하고 하겠지만은 올해는 좀 더 등 공양을 지극정성으로 또 신심을 내서 공양 올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연등 행사를 쭉 했습니다. 연등 행사. 그래서 이제 그 삼국사기에나 간등을 보았다. 간등을 한다. 간등. 간등을 보았다. 간등이 뭐냐면 임금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절에 등불을 환하게 밝힌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그때부터 이렇게 신라 시대에도 그렇게 등을 밝혔다. 고려 시대 때는 이제 연등회가 있었어요. 연등회. 태조 왕건이 고려를 참관하면서 훈요십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훈요십조. 훈요십조가 열 가지의 이제 어떤 백성들한테 이렇게 지침을 내준 거예요. 그 중에서 여섯 번째가 뭐라 했냐면 우리 고려의 연등회와 팔관회를 주관해야 한다. 후세 간신들이 이러한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 임금과 신하가 경건히 행사를 진행하라. 여섯 번째 이걸 훈련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 연등 도감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부처님 오신 날에 등을 밝히는 그런 하나의 부서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날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또 종을 보름 이렇게 해가지고 왕과 신하 온 백성이 등을 밝히고 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이제 조선시대에 내려와서는 이제 조선시대는 뭐예요? 숭유억불 정책이다.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한다. 그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그랬어요. 그렇지만 민간에서는 그 민속행사로서 연등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조선왕조실록 1469년부터 1494년까지 재위한 성종의 기록에 있어요. 성종 기록에 나라 풍속에 이날은 석가의 탄신일이라 하여 집집마다 등불을 켜놓는다. 장대를 많이 세우고 수십 개의 등을 연이어 다는데 새 짐승 물고기 형상으로 등을 만들어 대단히 화롭게 꾸밈으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만 봐도 조선시대에도 부처님 오신 날이면은 이렇게 각양각색의 등을 집집마다 밝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만 해도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절에서 켰던 등을 가지고 내려와서 집 문 앞에 다른 풍습을 아마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만큼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그러한 등을 켜는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켜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 때 정조가 세선으로 있을 때 춘절옥에서 이렇게 보면은 4월 초파일 모습을 담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시절은 4월인데 나무들이 놀처럼 붉거나 하룻밤 등다는 곳이 몇만 집이런가. 깊은 산사에 대나무 잎이 환하고 높이 세운 간때마다 연꽃이 피었구나. 간때마다 연꽃이 피었다라고 하면 연등을 피웠다는 거죠. 세상은 환히 밝아 저녁이 대낮 같다. 이 내용만 봐도 이 조선 시대에도 부처님 오신 날 집집마다 아니면 사찰에 등을 많이 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와서 팔각등 있죠, 팔각등. 그거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요즘 팔각등 많이 일제 강점기 때 팔각등이 주로 이용됐습니다. 근래에도 이제 했고. 그리고 또 등시라고 하는 것이 있다. 등시. 등시가 뭐예요? 등을 그 지역에는 등을 밝히는 그런 등을 밝히고 또 시장을 형성하는 등시가 있었다.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1954년 6월 20일 날 처음으로 조계 중에서 초파일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계사 부근에서 최초로 제등을 하게 돼요. 1955년에. 그 다음에 1962년에 통합중단 이후 나름대로 다양한 등으로서 이렇게 제등 행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5년 4월 초파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죠. 그 국가공휴일로 지정한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또 연등, 제등 행렬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등의 제등 행렬 이것이 바로 1914년에 4월에 연등회가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 위원회에서는 연등회와 관불의식 등 등재작 연등 행렬의 무형 문화로서의 그 가치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이제 무형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연등회가 대국민 축제 국가 행사로서 변모하고 있고 해마다 애국민들이 동참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봉헌사에서도 봉헌사에서 연등 제등 행렬에 봉헌사로 참여하겠다라고 애국 사람들이 한 2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작년에는 이제 애국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었는데 이제 올해 봉헌사에서 제대행렬을 동참하겠다고 하는 외국인이 2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처럼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참여도가 가면 갈수록 높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연등을 달아야 하는가.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신심으로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마음이 해로 해야 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경전에 유마경에 이런 나와요. 그대들이여 무진의 등이라고 하는 법문이 있는데 그대들이 배워 실천해야 합니다. 무진등이란 마치 한 등불이 다음 등불에 불에 붙여주고 이어서 백천등에도 똑같이 등을 밝혀주어 어두운 곳을 다 밝혀온 천지를 밝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보살이 백천 중생을 인도하여 그들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할 수 있지만 원래 보리심을 처음 바란 등불은 꺼지지 않으며 그 설법에 따라 좋은 법을 더할 수 있으니 이것을 무진의 등이라 합니다. 그대들이 비록 마왕 곁에 머물지만 많은 천인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한다면 첫째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요 둘째는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유마경 보살품에 나와요. 부처님 말씀 중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와 함께 기뻐하면 그 얻는 복이 매우 크다. 그러자 한 사모님 물었다. 그러면은 그 복덕이 다할 때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한 개의 햇불이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각기 불을 붙여가지고 가서 음식을 익혀 먹거나 어둠을 밝힐지라도 원래 한 등불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 복도 또한 이와 같다. 4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한 개의 불심으로 한 개의 등불로서 많은 사람의 불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등불에 필요한 것이다. 내가 햇불에 탁 비있어요. 불이 있어. 이것을 다른 모든 사람의 햇불에 등을 불켜줄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등불, 자신의 등불 하나만 있으면은 남을 위한 등불을 다 연결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대승불교의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뭐래요? 무슨 말이에요? 자리리타죠, 자리리타. 나도 이렇고 주변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그게 대승불교의 기치를 세워요. 그런데 나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등을 치는 것보다는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등을 킨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옛날도 아니야. 내가 몇 년 전에 이제 저기 산골에서 절에서 이제 주지를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와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 불신도 없었고 그렇다고 다른 종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등산을 좋아했어. 등산. 그래서 매일같이 등산을 하는데 참 밥 먹는 것이 그 만만치 않아. 그래서 절에 보니까 절에 그냥 와서도 밥을 주네.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등에 이제 밥을 먹었어요. 공짜로 밥을 먹다 보니까 미안해. 딱 생각하는 것이 아 부처님 오시면 등 하나 키워야겠구나. 그렇게 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등을 하나 키고 난 뒤부터 자기도 모르게 불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불교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불교대학 그 재직 중에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서울에 살다가 왔는데 공기 좋아서 왔는데 처음에는 등산 가다가 왔다 갔다 밥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밥을 더 먹은 것이 미안해서 부처님 오신 날 등 하나 켰는데 이게 불교하고 깊은 인연이 됐다는 거야. 등 하나 킨 것만으로 자기가 불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더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등 하나 켜고 바깥에서 합장을 하고 그 뒤로 계속 절에 오면서 이제 그냥 휙 지나가던 것을 법당을 향해서 이렇게 합장하게 되고 조금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법당 안으로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 대학 나오고 나중에는 엄청난 신심 있는 불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켜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등을 켜지만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도 같이 등을 켤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 그리고 또 나도 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켜주는 것. 공덕이 뭐야? 공덕.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은 공덕이 없어요. 뭘? 공덕이 뭐예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것이 바로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공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공양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것도 공덕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 것. 다. 방생은 뭐예요? 방생. 얼마 전에 방생. 방생 같은 것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 이런 게다 공덕이에요. 근데 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덕이 글쎄 좀 작다. 그래서 자리리타야. 나는 등을 키는 거 보여요. 내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등 킨다보다는 나와 나의 가정이 부처님의 지혜로서 또 나의 지혜로 부처님의 지혜로서 내가 앞으로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나한테 등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등을 다는 것은 공덕이 되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이제 나의 등을 달고 올해는 나의 등을 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등을 달으라고 이렇게. 항상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가 봐. 이 경제적인 것 있잖아, 그죠? 경제적인 거. 경제적이 있을 때는 좀 줄여서 사면 돼. 20만 원짜리 달던 거를 10만 원짜리 두개 달면은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나의 등을 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등을 달고 그렇게 해서. 등을 다시는 놓고, 등을 다는 것을 지극정성해야 된다. 그죠? 지극정성해야 하는 것은 그만큼 지극하게 이렇게 등을 단다라고 하려면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지난 뒤부터 매일같이 하루에 1,000원씩 다 모아놔. 어떤 분은 1,000원씩 모아놔가지고 1년, 다음 날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얼마쯤 되겠어요? 한 30만 원 되겠나? 하여튼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나의 등과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모으는 그러한 신심과 지극정성을 보태서 등을 단 것이야말로 난타가 등을 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서 내년에 등은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이렇게 지극한 신심으로 공양 올리는 그런 난타의 여인처럼 순수하고 지극한 신심으로 공양 올리는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의 연등을 자신의 이익에만 생각하는 연등보다는 다른 사람 행복과 다른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연등을 달아주는 것은 어떻겠나. 아까 유마가사가 얘기했듯이 연등 꼬리표에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행복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등을 다는 것도 참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또 하나 등을 더 다는 것도 괜찮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쯤 되면은 각가지 행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축제도 많고 제대 행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마음으로 불심으로써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우리가 그러한 참여도가 높아야 돼요. 서로가 다 부처님 오신 날 함께 이렇게 부처님을 봉축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시간이 뭐 해도 이날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날은 조금 시간을 좀더 내서 제등행렬도 참석하고 또뭐 점등시에도 참석하고 근데 점등식에 보니까 여기 봉우사 점등식은 사람 몇명안 돼요. 왜 점등식에 그 점등식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등을 밝히는 게 그만큼 중요한 날인데 오히려 몇명안 되는 것이 조금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제등행렬 앞으로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등행렬 있죠 제등행렬 제등행렬에 꼭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봉헌사가 참여를 해서 제등행렬에 어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어쩌면 이런 것이 포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마음가짐으로써 그러한 날을 다 참여하는 것도 포교이면서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앞으로 제등행렬 남았죠? 그 다음에 법요식 남았어요. 법요식 날 보면은 아침에 등 달고 이렇게 집에 가지 마시고 아침에 오전에 법요식하고 그 다음에 점심 공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전각이나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뭐예요? 점등식 하죠? 그걸 점등식은 꼭 봐야 돼요. 그러면 점등식 보지 않으면은 내가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마련해서 먹지 않는 것과 똑같아. 그 정도로 점등식 다 보고 또 점등식을 다 보라고 해서 그날 또 우리 노래자랑도 하고 춤도 추고 해요. 우리 어머니 합창단에서도 하고 또 연하 합창단에서도 하고 어린이 합창단 또 우리 봉헌사에서 여러 가지 연희단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자기 소질을 개발해서 여러분들도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은 하루 종일 내가 절에서 점심 먹고 저녁도 같이 하면서 같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헌사에서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등을 밝히고 또 함께하는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 난타의 그 수기처럼 여러분 모두 부처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 법문을 해주신 주인님께.